우영우 9회 초등학교 하교 시간 아이들은 학원 버스에 오른다. 근데 운전기사가 자고 있다. 방구뽕이란 사람이 운전기사 대신 학생들을 인솔한다. 어디로? 사건을 맡은 우영우는 준호를 만나고 자료를 넘겨봤는데 준호는 영우의 속눈썹을 떼어준다. 피해자인 방구뽕을 만난 우영우, 예사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한다. 법정에 선 두 사람, 피해자의 황당한 답변에 판사와 영우 둘 다 황당하다. 피해자인 엄마는 아들을 교도소에 보낼 수 없다며 한바다에 찾아온다. 영우는 준호를 좋아하는 마음을 친구에게 상담한다. 영우는 준호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을 떠올린다. 영우와 민우는 피해자를 찾아와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물어본다. 아이들의 동의를 받고 야산에 가서 즐겁게 놀았다는 말을 한다. 영우는 준호에게 평소 안 하던 호의를 베풀고 준호는 의아해 한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운전기사는 사건 당일 얘기를 한다. 변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 영우는 그날의 아이들을 만나기로 하고 준호와 나선다. 햄버거 가게에서 만난 아이, 맞은편 편의점에 가면 같이 있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밤 10시가 넘자 저녁을 먹으러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온다. 이때 발견한 도토리 소녀와 동생 둘은 방구뽕이 풀려났으면 한다. 피해자의 진심을 알게 된 영우는 객관적인 판단력이 흐려진다. 수연은 소개팅을 나간다며 한껏 멋을 내고 등장한다. 남자를 쟁취하겠다며 준호에게 미련이 남는 것 같다. 학부모를 찾은 피의자, 엄마인 학원장과 변호사. 엄마는 정상이지 않은 아들을 선처해달라며 무릎을 꿇는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며 묻는 피해자의 소신에 영우는 피해자의 사상을 인정하고 사상범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선 학교, 학원, 부모들이 아이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주장. 민우는 명석에게 상의도 없이 영우가 재판에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부모들을 만나서 자녀들을 재판에 참석하도록 설득한다. 준호에게 좋아한다며 고백하고 자리를 뜨는 영우. 재판 날 학원 차량 안에서 준호와 영우, 민우와 명석은 별명으로 아이들과 친해진다. 최후 변론 시간, 피해자는 아이들과 사건 당일 있었던 일들을 재연하며 아이들을 비롯해 법정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얻어낸다. 준호는 영우에 대한 마음을 이름은 비공개로 민우에게 고백한다. 용기를 가지라는 민우의 말에 준호는 영우를 만나러 달려나간다. 회전문 앞에서 만난 영우와 준호, 이번엔 준호가 영우에게 고백한다. 놀란 영우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한다. 태수미가 영우, 아빠 광우를 찾아온다. 둘의 장면을 신문기자가 촬영하며 드라마는 끝났나. 점점 인물 간의 갈등이 극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느낌입니다.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